142번부터 봅시다. 얘는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기출에 뭐 한 다섯 학교 건너서 하나씩 봤었던 거기 때문에. 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가 일단 그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 그리고 있을 테니까. 이 그림이 되게 잘 그려져야 돼서. 보세요. 일단 봅시다. 지금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수선해발 내리고 수선해발 내린 걸로 문제는 다 읽어봤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사각형. 예, 둘레의 길이를 내리라고 했을 때, L제곱에 대한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선은,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요걸 찾아내는 게 먼저예요. 여기서 요렇게 되는 원이 하나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를 다 지나가는 요런 원이 하나 존재합니다. 요게 반지름이 2죠. 요게 하나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요기도요. 요기가 직각이라서 요렇게 요기를 지나는 요런 원이 또 하나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서 풀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요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이거 뭐 BD거나 EC거나 요거 하나 풀게요. 요거요. 요거를 하나 풀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AC의 기울기가 이거분의 이거라서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BD의 기울기가 루트 2 빼기 1이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겁니다. y는 루트 2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아니지 이렇게 해야겠다. x 마이너스 2 아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이 점 지나니까요. 그러면 요기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f 이 절편. 그래서 여기가 요기 좌표가 0, 2 루트 루트 2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F요? 되셨나요? 잘 봐. 여기 지름이 4지.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근데 얘도 지름이 4예요. 봐봐. 얘에서 얘를 빼면 여기 지름도 4예요. 그럼 이 원이랑 이 원이랑 같은 원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보라색이랑 노란색 원이 같은 원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그쵸? 그럼 잘 봐. 요호의 길이랑 요호의 길이가 같겠죠? 다시. E부터 F를 지나는 요호의 길이랑 E부터 이렇게 가는 호의 길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각이랑 요각이 같겠죠? 원주각으로. 호의 길이 같으니까. 같은 원에서. 근데 여기가 직각이란 말이야. 그러면 요 삼각형을 잡으세요. 이렇게. 그림이 조금 그러긴 한데. 그럼 여기에 직각이 있는 삼각형이 됩니다. 근데 여기가 45도가 되고 여기도 45도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반대편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또 뭘 볼 수 있냐면 보세요. 여기도 직각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도 여기가 45도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죠. 그 얘기는 또 여기도 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도 45도 45도일 테니까 똑같이 됐지. 그럼 요 둘레는요. 이거 더하기 이거고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그냥 이거에다가 이거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두 배의 A, B의 길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본 적 있을까요? 예전에 많이 풀었을 거야. 요거 더하기 요게 이 길이랑 이게 같으니까 이거랑 같고 이거 더하기 이게 이 직선이랑 같으니까 이거 두 배를 하면 됩니다. 요걸 찾는 게 좀 어렵긴 해요. A, B는 그래서 여기 제곱이 들어가는 거야. L제곱 구하는 거야. A, B는 요거랑 요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4에다가 4의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곱해서 두 배로 가시면 되니까 우리가 구하는 L제곱은 4의 AB의 제곱이니까 이거 쓰시면 됩니다. 계산만 하시면 돼요. 근데 저걸 찾는 게 어려워요. 성질이 여러 개 쓰였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원방인데, 그렇죠? 근데 뭐 원에 대해서는 지름밖에 안 쓰였기 때문에 성질도 그냥 뭐 원주각 이런 것들이 쓰였다는 것 빼고는 없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2분의 1. 이렇게 지나가면 2분의 1 x. 144번 보죠. 자, 좌표평면에서 세직선 y는 2x랑 y는 마이너스 2분의 1x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 뭐부터 보셔야 돼요? 얘네 둘이 뭐다? 직각이다라는 게 보이셔야겠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어떤 직선을 그었어요. y는 mx 플러스 5라고 m이 양수래요. 둘러싸인 조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래. 그러니까 여기랑 위랑 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가 5겠죠? 그렇게 됐을 때 m이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가끔 이렇게 기울기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거를 좌표를 잡고 좌표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기울기를 사용하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수산을 이렇게 딱 내렸다? 여기서 이렇게 수산을 내려봐?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이랑 이 직각삼각형은 합동이죠. 왜? 비변이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가 동그라미면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가 X면 여기가 X일 거예요. 이렇게. 괜찮아요? 여기가 직각이라서 그런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근데 여기 비율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를 좌표를 이렇게 잡아버려. 마이너스 2K, K로 잡고 이렇게. 여기는 길이가 같을 테니까 K, K로 잡으세요. 이렇게. M이 뭐예요? 3K 늘어났잖아. 근데 K 늘었잖아. 끝났잖아. 3분의 1. 이렇게. 바로 끝납니다. 어렵게 풀지 말고. 기울기는 기울기를 사용해서 푸는 걸로. 아시겠죠? 뭐 물론 저게 생각이 안 나면 좌표랑 다 잡아서 풀긴 해야 되지만 147번 볼까요? 또 우리 그 그리고 있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4,5 하나 살짝 밑. 되게 더럽게 나올 것 같은데 불길한 느낌이 드는데 해보죠. 여기서는 사각형 넓이 구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모양이 정확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공통 부분을 찾으세요. 지금 얘는 여기죠. 여기 얘는 여기란 말이야. 그럼 여기를 추가해. 이해가 되지? 무슨 얘기냐면 이 넓이 노란색에다가 여기 보라색의 삼각형의 넓이의 차는 똑같이 4겠죠. 이렇게. 어차피 둘이 4만큼 차이 나면 저 삼각형을 하나 더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얘기를 좀 바꿔서 삼각형 OAD에서 빼기 삼각형 BCE를 빼도 똑같이 4만큼 차이가 나겠다 하는 얘기죠. 근데 둘 다 높이가 4예요. 여기가 4야. 이렇게.
맞아요? 그럼 뭘로 변수를 잡는 게 편안한가? 그럼 이렇게 따져볼게요. 그럼 밑변으로 따졌을 때 AD의 길이랑 BE의 길이가 얼마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이만큼 차이 나는 거죠. 높이가 다니까. 왜냐면 2분의 1 해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가자. 어떻게 잡아도 계산이 들어올 것 같은데. 자, 여기를 P로 잡을게요. 여기를 그럼 P 플러스 2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좌표로 잡으면, 여기 D의 좌표가 이렇게 됩니다. P 플러스 2니까 여기가 4, P 플러스 2. 이렇게 되고요. 2는, 4, 여기서, P를 빼니까 5 빼기 P, 5 빼기 P가 되죠.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괜찮아요? 저기 이 차이 나는 건 이해했어요? 다시. 얘네들이 차이가 4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만큼을 같이 더해줬어. 삼각형을. 그러면 요 삼각형에다가 요거 더한 게 이거고요. 요 사각형에다가 요거 더한 게 요거예요. 차이가 4죠? 그러면 높이는 똑같이 4잖아요. 그죠? 그럼 밑에가 이만큼이 있고 이만큼이 있으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이만큼 차이 났어요. 이만큼 이렇게. P랑 P 플러스 이만큼. 그래야 넓이가 4만큼 차이 날거 아니에요. 2분의 1을 하잖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를 잡고 돼. 여기를 P로 잡고 여기를 P 마이너스 잡아도 되는데 그냥 여기를 P로 잡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P로 잡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P 플러스를 잡았어요. 그럼 여기 좌표가 D가, 여기가 P 플러스 2니까 높이가. 어차피 4는 똑같잖아요. 4, P 플러스 2. 5에서 P만큼 뺐으니까 여기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씁시다. 기울기. 자, 이제 OD의 기울기는 OD의 기울기 이거잖아요. 4분의 P 플러스 2. 이거죠. 곱하기. 그 다음에 CE의 기울기는 4 커졌는데 P만큼 작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P가 되죠. 이게 마이너스 9분의 7이다라는 거예요. 아, 계산 두렵겠는데. 해봅시다. 9에 P에 P 플러스 2가 정령 이렇게밖에 풀수 없단 말인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틀리나 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오, 이런. 아직 계산이 끝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더럽네요. 3p, 3p? 하나가 마이너스면 16이랑 7 그대로 가도 되나? 9, 3, 9, 안 되네. 8이랑 14. 여기다가 마이너스 하면 되죠. 어디 안 되는 데 있습니까? 안 돼요? 되는데. 따라서 P가 3분의 8이죠. 양수일 테니까. 피가 3분의 8이야. 큰일 났네. 자, 그러면, OD의 직선의 방정식은요. 여기가 3분의 8이거든. 그러니까 기울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기울기가 얼마냐면, 3분의 8이면, 3분의 11. 6분의 10인가요? 잠깐만. 아니지. 3, 4, 2. 6분의 7 맞구나. 이게 이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CE의 직선의 방정식. 그래야지만 여기 교점 구할 거 아니에요. F 구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하고 x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셨나요? 와, 쉽지 않은데? 교점. 같다고 놓고 6분의 넘기면 11. x가 5. 그래서 x는 11분의 30.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럼 y는 딴딴딴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고 22 곱하시면 됩니다. 요게 a, 요게 b. 이렇게. 생각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써요. 이상한 사각형이면 겹치는 부분을 넣어서 삼각형에서 삼각형 빼면 차는 똑같다라는 패턴 기억을 하나 해주세요. 지우고 풀까? 그냥 풀어도 되나? 그냥 해보자. 안 풀어도 몇 개는 풀어줘야 나중에 풀 때 좀 기억이 나겠죠? 자, 선생님 또 그리고 있을 테니까 150번 한번 해보세요. 얘는 정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일 자주 나오는 애가 142번이랑 150번. 얘 둘은 빈번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문제 한번 읽어보시죠.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사각형을 이렇게 잘라서 접었어요. 이렇게 접었는데, 여기 F가요, 여기 있는 F가, 길이가 온데, 요 길이가 일로 이렇게 넘어갔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PQ의 방정식, 그러니까 요 접은에 있죠? 얘를 구하는 겁니다.
녀석을 구하는 거예요. 자, 해보죠. 뭐 주어진 것 없죠. 아, 여기가 2대1로 내보내는 점이에요. 2대1, 아, 2대1, 이렇게. 2대1, 이렇게 내보내는 점입니다. 그럼 요기 좌표는 뻔하죠. 여기가 이제 12, 10이면 여기가 12, 8이겠죠. 여기도 뭔가 8일 거예요. 뒤 좌표가. 자, 볼까요? 그러면 이게 넘겼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그으면 직각이죠. 여기도 저쪽으로 넘어가서 된다면서 이렇게. 그럼 얘네들이 평행하겠죠, 이렇게 직각으로. 그렇지고. 돼요? 그럼 요 길이가 오면 요 길이 노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요 길이가 방금 얘기했듯이 4란 말이에요. 그럼 요게 또 3이겠죠? 이런 식으로. 요 길이를요, 내가 뭔지 몰라서 k, 10이라고 잡을게요. 5-1이요. 그럼 여기가, 여기 f가, 여기가 그러면, k 플러스 3, 12일 거고, 여기가 k 플러스 3, 8이겠죠. 돼요? 같이 이동한 거니까. 근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얘랑 얘랑 평행하죠. 그럼 기울기가 같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는 K분의 10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는 K-2분의 8이에요. 이렇게. 짜리나? 됐죠? 그러면 뭐 3하고 2로 계산하면 3K-6이 2K라서 K가 6입니다. 여기 딱 중간이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6,12 여기가 9,10 여기가 9,8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럼 끝났죠? 왜냐하면 이 기울기가, 얘가 y는 2x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녀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 중점이 뭐겠어요? 여기랑 여기의 중점이니까 여기가 3,6이겠죠? 이렇게. 그럼, 네, 끝났습니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3 플러스 6에. 이렇게 되겠죠. 포인트만 잡으시면 됩니다. 복잡해 보여도 은근히 기울기를 좀 많이 써요. 다 한 거지? 나중에도 다른 것도 풀죠. 원방 숙제가 영 시원치 않아서 원방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서 필요한 거 몇 개 풀고요. 푼 사람들은 뭐 거기서 하면 되고 다음 시간에 질문을 받도록 하죠. 자, 일단 원방을 좀 할게요.